네, 글로벌 뉴스 네 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럽과 미국에서는 러시아를 추가 제재를 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유럽 측의 외교대표가 간밤 유럽이 긴급하게 현재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잔혹 행위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제재를 해야 한다고 밝힌 건데요. 외신 소식통에 따르면 제재 대상은 철강 제품 그리고 명품 같은 사치품으로 확대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항공기 임대나 항공유 등도 이 제재 목록에 포함될 수가 있겠는데요.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 석유 그리고 러시아산 석탄에도 제재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에너지 제재에 대해서는 유럽 국들이 의견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추가 제재안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유럽 국들이 이번 주에 논의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글로벌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요. 일론 머스크가 보유하고 있는 트위터의 지분은 9.2%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분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달러로는 29억 달러, 우리 돈 3조 5천억 원에 육박을 합니다. 이번 투자는 패시브 지분, 즉 경영권이 없는 단순 지분 보유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인수를 시작으로 결과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대한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의 정책에 대해서 비난을 이어왔는데 지난달에 했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위터가 언론의 자유 원칙을 준수하지 못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새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분 매입 소식으로 트위터 주가는 27%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뉴스 세 번째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고용 추세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ETI라고 불리는 이 고용 지표 3월 물이 발표가 됐습니다. 102.56으로 집계가 됐는데 전월 수치인 118.9보다 개선된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탄탄한 고용 환경이 다시 한번 재확인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고용시장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콘퍼런스 보드에서는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안에 고용시장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었습니다. 특히 고용시장은 대면 서비스 영역 그리고 팬데믹에서부터 아직까지 회복이 더디게 되고 있는 업종에서 신규 고용을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 몇 달 안에 숙박 또는 요식과 같은 영역에서 고용 증가세가 가장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글로벌 뉴스도 확인해 보시죠. 최근 증시 불확실성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JP모건 CEO는 미국이 전례 없는 경제적인 위험에 맞닥뜨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인플레이션과 충돌하면서 엔데믹을 늦추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글로벌 동맹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또 전쟁의 여파 때문에 러시아의 GDP는 올해 12.5%까지 감소할 것이다. 또 4.5%로 예측됐던 유로의 GDP 성장률도 올해 2%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또 다이먼은 연준의 행보에 대해서도 더 매파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금리가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그리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살펴봤습니다.